원래 올리려는 동영상을 뒤로 하고 먼저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최고의 쇼핑 기간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가 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수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현재 이 기간에 어떻게 세일을 적용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아마존 창업 시작하였습니다. 첫 상품도 보냈었고 브랜드 등록 위해서 변호사도 만났었죠. 첫 상품 판매에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리뷰도 받았고 인터뷰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2019년에 아마존 창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마존 판매를 하고 있는 아마존 셀러 보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위에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아마존 창업 시작했는지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원래 올리려던 영상을 뒤로 한채 긴급하게 먼저 올리는 영상입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이번 달에 있는데요. 아마존에서는 이 기간 동안 셀러에게 가능하면 세일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분들에게 해당이 되고 또 어떻게 셋업하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 기간 동안 최소 20% 세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딜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진율이 너무 낮아서 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경쟁사들이 만약에 이렇게 다 세일을 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여러분들 제품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재고가 있다면 방어 측면에서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판매하고 회전을 많이 시켜야 여러분들에게 데미지가 적을 것입니다. 특히 4분기에는 창고 보관 수수료가 일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창고비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나가지 않는 재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고 한다면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장해서 사이버 먼데이까지 딜을 형성하는 것이 전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품이 셋업을 안 해도 정말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재고도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패스를 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셋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스크린으로 왔는데요. 하나하나 어떻게 셋업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세일은 11월 24일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셋업 하셔야 되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셋업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셋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이 되는 상황인지도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 셀러 센츄럴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광고 메뉴에 이렇게 프라임 독점 할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현 기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세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품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템은 전국적으로 프라임 배송에 적합한 FBA 상품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BA 상품이어야 이 딜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임 전용 할인은 모든 정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품의 별 평점이 3.5개 이상이거나 평점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할인은 비프라임 멤버의 비할인 가격에서 20% 이상 할인되어야 합니다. 최소 20%는 세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인의 최대치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 독점 할인 가격은 지난 30일 동안의 에이슨의 최저가보다 낮아야 합니다. 지난 30일 동안의 최저 가격은 모든 판매자의 모든 특가, 프로모션, 밑세일 가격을 포함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에이슨의 최저 주문 가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셀러 평점이 있는 경우 셀러 피드백 평점이 4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난 365일 동안의 평균 평점을 살펴보고 그 기간에 10개 이상의 평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난 365일 동안 평점이 10개 미만인 경우 전체 평균 평점을 참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실행하시면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프라임 독점 할인을 이제 셋업을 하시면 두 번째 단계인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총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의 제품을
업로드 템플릿을 이용해서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데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된 업로드 템플릿 보기를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런 형식의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영어가 일단 많고,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디스카운트 타입입니다. 디스카운트 타입은 amount off 그리고 percentage off fixed price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몇 퍼센트를 할인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를 뺄 것인지, 아니면 딱 픽스된 가격 얼마로 판매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정이고요. 딱가 최소 20%는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퍼센테이지로 하게 된다면 20%는 세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프라임 디스카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임 디스카운트는 20%, 아까 얘기한 20%라고 해서 20만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 달러 표시라든지 퍼센테이지 표시라든지 그런 부분은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끔 어떤 고객이 뭐 다른 쿠폰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라도 얼마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끔 최저가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액션 타입에는 이제 add, edit, delete가 있는데, add는 A, edit은 E, delete는 D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추가하시는 거면 A를 설정을 하시고 이제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이곳에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 페이지에서 여기에 선택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그 저장한 엑셀 파일을 넣으시고요. 상품 검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딜이 셋업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딜이 셋업이 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제품이 이제 딜이 셋업이 됐다고 나오고요. 이 셋업된 제품에 대해서는 밑에 프로덕트 디테일에 여러분들 스큐와 에이슨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 타입, 프라임 디스카운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석세스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셋업이 되신 겁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다가올 최대 쇼핑 기간이죠.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의 딜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24일까지는 이 딜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이 딜이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생각을 잘 하셔서 방어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어쩔 수 없이 이 딜을 해서 재고를 회전시켜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블랙 프라이데이 딜 설정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동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코멘트 남겨주시면 동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코멘트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올릴 아마존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다음 영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데 힐리움10의 포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